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신작 모바일 게임으로 어비스온 제미트라고 있어가지고요. 드리머 리턴이 서버가 두 개 있는데 일단 드리머로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와 멋지다. 오, 와 홀리 나이트.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데요. 아, 못 돌려보네. 이건 누구야? 어쌔신. 아이고, 어머 이건 꼭 해야 돼. 어쌔신. 그 다음 얘는 누구야? 메이지? 와, 아 근데 다 여자뿐이야? 메이지도 마음에 들고요. 캐니언 슈터. 이거 엄청 세 보인다. 그 다음에 워리어. 워리어 혼자만 남자예요? 이거 설마. 이건 안 해. 홀리 나이트.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쌔신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캐릭터 선택 바로 어쌔신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 괜찮은데. 자, 헤어는 저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좀 어쌔신 하면 좀 단발머리, 우리가 익숙한 단발머리 정도가 되겠죠. 저는 핑크색. 네, 너무 눈에 띄나요. 자, 그 다음에 피부 색상. 야, 조금 어두워야 되지 않겠어? 너무 어둡나? 좀 적당하게. 이 색? 색깔이 너무 다양한데요? 네, 일단 요거.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얼굴? 얼굴이, 얼굴 괜찮아. 손 대지 말고요. 이거 뭐야? 랜덤하게 하는 거구나. 랜덤. 방금 너무, 네, 오크 같았어요. 장비 미리 보기. 잠깐만. 이거를, 줌아웃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장비 미리 보기. 좋습니다. 그 헤어가 너무 눈에 띄는데? 장비에 비해서. 이건 뭐 볼륨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캐릭터 이름부터 정하겠습니다. A게임TV. 네, 생성. 야, 들어가자. 역시 새로 나온 게임들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죠. 연출도 좋고요. 이거 뭐 저 나쁜 해골 대장을 잡아야 되나 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멈췄지? 건너뛰기. 네. 이거 뭐야, 다 영어로 돼 있네. 큰일 났다. 영어 울렁쳐. 네, 자 지금 어두운 방인데요.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는. 저 누구야? 내가 새로 태어난 건가? 안녕 아저씨. 귀환자님. 저 귀하는 사람이구나. 네, 세크라스에게 튜토리얼 스킵 좀 눌러볼게요. 네, 튜토리얼은 뭐 스킵을 하는 게 좋겠죠. 3년 만에 돌아왔다고? 마두학자 람에게. 제가 3년 만에 돌아왔군요. 다 영어야. 큰일 났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좀 해보면서 이거 뭐야,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게 글로벌인가 봅니다. 와, 이거 희한하네. 외국 사람들도 막 있고. 하이. 네, 튜토리얼 스킵. 튜토리얼 빨리 스킵해야죠 지금. 뭐야. 와, 이거 너무 멋진데. 그래픽 잘 돼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뭐, 뭐야, 너무 안 어울려. 이게 뭐야, 꼬꼬마. 네, 알겠습니다. 건너뛰기 하고요. 그 다음에 테르미온에게. 헤르미온? 헤르미온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헤르미온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킵. 네, 알겠습니다. 가디언 활성화 사용. 가디언 너무 깬다. 이게 뭐냐. 자, 이것을 보상 수령하고 스킵하고요. 세크레스에게 정보 듣기. 외국 사람들도 꽤 있어 보이고. 저 눌렀더니 더 빨리 뛰네요. 와, 아닌가? 지가 알아서 빨리 뛰는 건가? 네, 자 그 다음 세크랏. 안녕 세크랏. 네, 스킵 없나? 네, 마을 밖으로. 바로 마을 밖으로 가야죠. 빨리 가는 듯하게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괜찮습니다. 네, 벌써 5분이 지났어? 와, 이건 뭐 한 것도 없는데. 네, 레다인 안녕. 네, 임무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스킬 열렸고요. 그림자 찌르기. 네, 스킬을 눌러보세요. 네, 레벨업. 이것도 다 레벨업 시키라고. 급소 찌르기 좋습니다. 네, 자동전투 설정. 이거 자동장착. 잠깐만, 이걸 눌리고 여기 눌러라. 자동장착하면 알아서 되죠. 세팅 저장. PVP?
아니, PVP는 잘 못하는데 제가 PVP를 참 못합니다. 네, 긴장이 돼가지고요. 자, 자동진행 조사하기 좋습니다. 네, 조사 완료했고요. 버려진 거주지 조사했고 버그베어 야, 리니지에서 한참 뒤에 해야 되는 애를 벌써 처치해라고 돼있네요. 튜토리얼 스킬 예. 다 영어로 돼있습니다. 골드 1 플러스 1 프리 기브 어웨이 이벤트 for your first purchase. 보상을 저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공개 크리스탈 동굴 함께 가실 분 모십니다. 근데 이 언어는 그 꼬불란 글씨는 그 중동 지역 글씨 같은데요. 네, 자, 버그베어 야야야 같이 잡자. 네, 버그베어 한 마리 더 잡으면 되네요. 같이 잡아도 되는 건가? 셉니다. 연출도 좋고. 잠깐만, 다 잡았어. 완료. 네, 완료했고요. 그 다음이 버그베어 두목. 네, 뭐야, 두목 잡아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사기가 꺾이죠. 그쵸? 네, 맞는 말입니다. 뭐 잔뜩 뭐가 있고. 착용된 치노 없나? 어비스 뉴비. 네, 예, 어비스 뉴비 A게임 TV입니다. 인벤토리는 이거 착용하면 되겠네. 장착. 네, 장착했고요. 상자도 주네. 가디언 소환. 네, 바쁩니다. 세갈. 세갈이랑, 획득했고. 잠깐만, 지금 버그베어 두목 처치해야 되는데, 두목 어딨어? 버그베어 두목 어딨어요? 아, 숲 어딘가에 있다고. 아, 여기 있다. 메갈타, 메길타. 가시잡자. 가시잡아도 되는구나. 오케이. 메길타 거처를 찾아봐라. 네. 예, 여기서 스킵 하고요. 도와주겠어? 당연히 도와주지. 네, 거처 조사. 좋습니다. 그래픽도 좋고요. 와. 야, 동작이나 이런 거 좋은데요. 퀄리티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더 퀄리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 장면도 타격감도 좋고요. 보상 수령 완료하고. 갑옷 좋네. 네, 바로 착용 안 되나? 착용 가능한가? 그 다음, 레드 자이언트. 역시 그럴 줄 알았대. 이야, 테일러가, 네. 레스 자이언트네요. 죄송합니다. 레드인 줄 알았습니다. 자, 본거지가 어디 숲 근처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자, 빨리. 와, 이거 카트라이더 하는 것 같은데. 쭉쭉 달려갑니다. 예. 어딨어, 본거지? 저게 본거지를 찾아야 돼. 네, 5레벨 달성한 주네, 지금. 잠깐만. 거쳐 찾았고요. 던전 격파. 바로 던전입니다. 예. 영어로 나와서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지만은. 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가라고? 여긴 수동이야? 큰일 났다. 자동하다가 갑자기 수동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바로 이렇게 보스 만나도 돼요? 얘 레스 자이언트 무섭게 생겼는데요? 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때리면 되나? 이거 맞나요? 피해야지. 잠깐만, 어떻게 타겟을 잘 잡아야 되는 거야? 큰일 났다. 타겟이야. 좀 끝도 없나요? 이렇게 잡아도 되나? 아직. 저걸 맞았네. 야, 얼굴을 좀 보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조작이 서툴러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은 것 같은데? 1위. 예. 혼자 잡았으니까 당연히 1위죠. 네, 잡았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그 다음 완료했으니까 보상 수령하고요. 특정 던전들은 저렇게 그걸 해야 되나 봅니다. 자동이 안 되구나. 수동이 되구나. 나머지는 예, 자동으로 이렇게. 우와, 몸에 불신이 된. 우와, 많다. 에딧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흑풍화? 이야, 아는 한자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흑풍화네요. 아니야, 무풍화인가? 흑풍화인가? 죄송합니다. 영어도 있고, 저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기 나라 말로 보이겠죠? 이거 이벤트인가? 이벤트 뭐지?
이벤트로 골드 획득 5만 골드 추석으로 물약 100개 획득했고요. 네. 또 뭐 있나? 결제 이벤트? 결제하면은 이렇게 랜덤 인형 탈을 쓸 수 있고요. 아, 15분, 120분, 180분 해야지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1대1, 6,000원, 12,000원, 22,000원. 그리고 진행 중인 이벤트는 공식 카페를 가라. 네. 공식 카페? 공식 카페 가시나? 와. 자, 다음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임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간으로 이동. 오, 좋은 이동. 오, 마을로 또 돌아오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위에 거를 한글로, 다개국어로 할 수 있게 좀 해놓으시지. 좀 아쉽네요. 네. 대화. 스킵. 대장간 이동 완료했고, 스킵. 네, 아이템 강화해라고요. 강화. 아, 지금 현재 착용 중인 거 넣고, 착용 중인 거 넣고, 확률 증가권 없습니다. 강화. 짜잔. 그냥 강화 되나? 실패 없나? 돈이 없네요. 아, 엔가? 아, 무기 강화석이 없구나. 네, 강화 완료했습니다. 엄청 세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위르고에게, 위르고. 야, 위르고, 어딨냐? 빨리 가자. 야, 신납니다. 게임 자체가. 튜토리얼 스킵하고요. 튜토리얼 안 봐도 뭐, 제가 통박으로 하겠습니다. 던전 선택. 아까 레스 자이언트 잡았잖아. 이거 공개 초대하면 되나? 초대하기. 거목의 안식자 함께 가실 분 모십니다. 이게 초대되나?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하실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오나? 뭐지? 뭘 주나? 각 던전은 매일 1회까지만 정상적인 완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부터는 완료 보상은 적지만 몬스터 드랍과 경험치는 그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일단 요거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에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네. 권투를 빈대요. 자, 한번 멋지게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키 먹히나? 수동으로. 키들을 내가 설정 안 했구나. 이거 키 설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키 설정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지? 이거 키 설정 이렇게 넣으면은 키 설정 됐고요. 한쪽은 그냥 일단 요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스킬은 일단 수동으로 좀 하고요. 클릭으로 하고, 네. 좀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 좀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아, 이게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게임에. 요거 얘들만 잡고 제가 저거 키보드 세팅 다시 좀 해가지고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다. 계속 클릭을 반복해야 돼가지고. 아, 잡았습니다. 아이고. 계속 오네, 얘들. 이게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와, 이거 진짜 스킬 좋다. 와, 이거 좋다. 스킬도 마음에 드네. 와, 여러 대 때린 거 이거 좋다. 공격력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다 잡았나? 잡았다. 잠깐. 스킬 세팅 좀 다시 하자. 요거는 뭘로 할까요? 이거를 1, 2, 3으로 할까? 기본키 1 요거 2 요거 3 아닌데? 요거 3? 잠깐만요. 요거를 어떻게 하지? 1 2 3 네, 저장. 네. 자, 요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그치. 소리도 안 나고 저 키보드 소리도 안 나고 마우스 소리도 안 나게 네, 세팅했습니다.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다 나와라. 나오네. 그치. 야, 오랜만에 키보드 게임을 하게 되네요. 저 오지간해갖고는 잘 안 하는데. 좋습니다. 아, 이것만 기본 공격도 있어야 되겠네. 쿨타임이 안 맞네요. 네, 그쵸. 쿨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기본 공격을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피했다가 단체 공격. 이건 너무 좋다. 단체 공격. 아, 네, 좋고요. 1번. 아, 이 발컨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건 좀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우와 이 왜 이렇게 잘해 라는 소리가 나도록 제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아 2탄 자 세번째 스킬 공격. 그렇지, 회피하고 그렇지. 자, 에틴이구나 얘가. 머리 둘 달렸어. 와, 무시무시하다. 자, 공격. 그렇지. 그 다음에 따당땅땅. 그 다음에 어우 잠깐, 에틴 이거 어우 타격감은 진짜 좋네요. 자, 어, 잘못 썼다. 스킬 잘못 썼다. 자, 여기서 써야지. 빵빵빵. 와, 질기다 얘. 자, 공격. 어우, 안 맞아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맞네. 자, 그치, 이럴 때 땅땅땅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 공격. 그 다음에 3번. 아, 이번은 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번 쓰고 나서는 약간 가까워질 때 3번을 써줘야 되겠네요. 얘 스킬은.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필살기 빵빵빵빵. 어, 안 되네. 자, 다시 마지막 1% 빠밤. 오, 멋있다. 어, 아니 저게 보스가 아니야? 저렇게 센데? 와, 보스인 줄 알았습니다. 오, 꽤나 플레이를 좀 해야 되네요.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네, 빵빵빵빵. 어? 좋아요. 어, 얘 뭐냐? 자꾸 공격하고 있고. 와, 이거 애들 왜 이렇게 세냐? 이게 초보 지금 4레벨 던전 맞나요? 와, 빡세다 이거. 와, 이 전투에 집중하게 만드네요. 아, 얘 왜 계속 나와 이놈들. 아까 죽었던 애들 아니에요? 아, 또 나오네. 아, 많다. 아니 이거 훈련시키나 이거? 내가 뭔 잘못했나?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네. 자, 다 잡았어요. 와, 따 힘들다. 어이, 아이 4레벨에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맞나 싶겠어요? 어, 이거 어, 뭐지? 아, 레스 자이언트. 아, 그 잡았던 애 또 만나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얼마나 오래 때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 96%야. 와, 이거 3명에서 해야 되는 거 맞나 봅니다. 와, 나 겁도 없이 들어왔네. 와, 겁도 없이 들어왔어. 미치겠다. 와, 세상에. 여러분, 이거 파티 해야 됩니다. 와, 와, 4% 남았습니다, 드디어. 와, 야, 내가 이거를. 와, 1%! 잡았다! 잡았다! 와, 잡았다! 와, 잡았습니다. 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던전은, 아, 한 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 크리스탈 동굴 한 개가 10분 모십니다. 이런 거 어떻게 가는 거야? 어, 자, 던전 나가겠습니다. 와, 와, 혼자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던전은, 네, 같이 파티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상 받고요. 와, 힘들다. 어, 자동장착 없나? 자동장착, 오케이. 이거 왜 자동장착 안 되지? 아, 15레벨 돼야 되는구나. 와, 레벨도 올려야 되고요. 자, 퀘스트, 뒤틀린 숲으로 이동, 촌 이동. 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한참 했네. 저거 잡느라고. 예, 오늘, 어, 신작 모바일 게임, 3D 모바일 MMORPG 어비스온 재밌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어, 이게 아마 NFT 게임은 국내에서는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이제 한번 궁금해서 플레이 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어,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NFT가 어디 달라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게임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새로 나온 게임들 항상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